잘했어요. 아, 이 정도는 돼야 수업 줍니다. 안녕하세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벌레가 무슨 벌레예요?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벌레. 지읒지읒충이에요. 지읒지읒충 뭘까요? 진지충. 누가 말씀하셨나요? 예.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입니다. 박수 주세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지충이에요. 아무개 선생님 진지충이에요. 이 말은 노잼, 핵노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애들은 아침에 와서 시간표를 봅니다. 이렇게 쭉 보고서 노잼. 잠자는 시간을 아침에 조회 시간에 정리해요. 학부모총회 때 가보시면 대한민국 학생들 졸지 않죠. 잡니다. 조는 학생 별로 못 보죠. 근데 그 자는 것이 무기력해서가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2, 3, 6, 딱 잔다. 그 다음 다른 시간에 멀쩡해요. 그게 우리 지금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또 든다. 역할을 주는 거. 역할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역할을 어떻게 주냐? 지금 연극 수업 하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연극, 뮤지컬 이런 거 수업 하시는. 그러면 어떤 애들은 뮤지컬에 관심이 없는데 뽑기를 잘못해서 왔어. 그러면 걔네들이 너무 슬퍼. 나 저기 가고 싶었어.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걔네들은 대사를 왜? 대사는 무슨 대사를 왜? 왜기 싫어. 어떻게 하면 될까? 걔한테 역할을 줘. 어떤 역할을 주면 될까? 네? 배역 정하기 좋고. 또 이 정도는 돼야 소품 단다. 역할. 그리고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네. 불 다 꺼주세요. 그럼 요거는 조명 담당. 좀 하루가 지났어. 그죠? 에어컨 켜주세요. 그리고 애들이 대사를 외라 그러면 대사 외는 게 스트레스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배려. 제가 방송에 몇 차례 그 뉴스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나는 생자로 얘기하고요. 자기들은 어떻게 카메라 위에 뭐 또 카메라가 하나 달려가지고 자막이 속 올라가 이런 젠장. 아 이런 치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프롬프터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 대본을 크게 해가지고 그 뒷면에 제가 하면 쟤를 찍지만 걔는 얘 말하지만 대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극 수업을 한 단원을 연극 수업을 했는데 등장인물은 6명인데 24명 중에 23명이 출연했어요. 그 좋은 거야, 아들이. 또 소음 당당 그래가지고 이 거기 닭이 출연해. 닭이 출연하면 또 걔는 여기 이거 씌워가지고 꼬꾸닥 꼬꾸닥 이게 얘는 꼬꼬댁이야. 음향 담당. 또 소가 출연을 해. 그러면 여기다가 음매 하는데 얘들이 기가 막히게 진지하게 해요. 왜? 소외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다 한다?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자살률이 이렇게 높지 않지.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에, 그는 그렇게 그래도 걔는 방청객이야. 방청객 원. 방청객 없는 연극이 어디 있어? 그렇죠? 고도로 우울한 애들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여기 나와주신 것만 해도 고맙다. 땡땡이 안 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해주시면.